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경천동지할 사건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사건을 방불케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론 역사상 그 이상의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사건입니다. 그게 6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해병대 출신의 친공산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자가 그 며칠 전에 현지 신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해가지고 딜리 플라자 거리를 지나가게 된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게 암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격에 능한 오스왈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제 카빈을 가지고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교과서 창고 6층 건물에서 기다렸습니다.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는 소련에 가서 살 정도로 친소적이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11월 22일 낮 망원경이 달린 이탈리아제 카빈 소총을 겨누면서 6층에서 거리를 내다보던 그는 81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가는 자동차 행렬에서 케네디를 저격했습니다. 여러 발을 쐈는데 그 두 발이 케네디 대통령의 목과 머리에 맞았습니다. 이것은 동선 노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면은 암살자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딱 신문을 보고 준비를 했다가 당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카빈이었습니다. 카빈이 망원경 달아가지고 81m 거리를 두고 손총이 젊은 대통령 케네디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나라와도 참 관계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6일 날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또 1917년생으로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때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집권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사태가 결국 기정사실로 굳어지니까 받아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해 가을에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상당히 통했다고 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 군인 출신 권력자가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대하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이 월남에 파병할 생각이 있다고 어떤 카드를 하나 던집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짧은 임기였지만은 지금까지도 손에 꼽히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1962년
10월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당시에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모험을 합니다. 미국의 코미친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를 합니다. 비밀리에. 이걸 안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명령을 내리고 소련과 대결을 선언합니다. 세계 역사상 인류 전체가 핵전쟁의 위기로 몰려가던, 인류가 공멸로 가던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전개됩니다. 그런데 후르쇼프도 케네디 대통령도 벼랑까지 가서 여기서 극적인 합의를 합니다. 후르쇼프는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철수한다. 그 대신 미국은 앞으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터키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철수한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핵전쟁을 해소하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은 지금까지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는 테마가 되었습니다. 양대 핵강국이 아주 벼랑 끝까지 가서 극적으로 타협을 본 겁니다. 이 여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르쇼프가 모험 정책을 폈다가 창피를 당했다 해가지고 권위를 잃고 그 2년 뒤, 즉 1964년 가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1년 뒤에 소련 정치국, 공산당 정치국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납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은, 이 사람은 암살과 관계가 많아요. 즉 1963년 자신이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월남의 독재자 고딘 디엠을 월남군이 쫓아내는 쿠데타를 할 때 당시 월남에 있던 미국 CIA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쿠데타 과정에서 고딘 디엠과 그 측근인 그의 동생이 또 암살되어 버립니다. 케네디가 암살을 지시한 건 아니에요. 그 고딘 디엠을 쫓아내는 그 쿠데타가 월남에서 그래도 안정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뒤에 월남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월남이 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고딘 디엠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뒤에 본인이 암살되는 것입니다. 1963년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를 그 며칠 뒤에 경찰이 구치소로 데려가려고 나오는데 잭 루비라는 이 술집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쏴버렸습니다. 바로 적산을 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에 죽었습니다. 쏴가지고 오스왈드가 배에 총상을 입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그냥 생생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쏘았느냐? 나중에 조사 결론은 잭 루비도 단독범이다. 뒤에 배우가 없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케네디 후임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던 린던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린던 존슨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그 옆에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초췌한 얼굴로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부인인 재클린 여사는 아주 교양이 있고, 귀부인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는 재클린의 수혜물이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클린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뒤또몇년 있다가 또 세계적인 풍문을 일으킵니다. 이건 스캔들은 아닌데요. 즉, 재혼을 합니다. 누가 재혼을 하느냐? 유명한 해운왕, 그리스의 오나시스라는 재벌과 재혼을 합니다. 이 오나시스는 희대의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와 또 동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결혼 또한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용감하고 형을 보좌를 해가지고 법무장관으로서 실력자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실력자는 김종필 정보부장이었습니다. 김종필 정보부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만났던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케네디는 형이 그렇게 죽자 1968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경선합니다. 경선하자고 이럽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 또 암살이 되어버립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 미국은 흑인 폭동, 월남전 반대운동 등으로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또 암살돼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던 그 1960년대가 저는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1967년에 저는 공군에 입대를 했고, 한국에서도 1968년 1월 21일 김일성이 보낸 특공대가 청와대까지 와서 시가전을 벌이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해 11월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00명 이상이 침투를 하고 하는 이런 소용들이 1960년대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월남전을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히피 문화, 마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참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또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이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한때 50만 명이 월남에 투입되었는데, 그래도 이길 승산이 보이지 않자 1968년에 출마를 포기해버립니다. 그해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닉슨 후보가 당선이 되죠. 닉슨 대통령이 등장했다가 이분은 또 196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고, 그 사건의 여파로 1974년에 하야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됐느냐? 동선 노출이다.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바로 앞을 지나간다는 걸안 오스왈드가 딱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즉, 대통령의 동선 노출은 위험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관과 옛 국방부 사이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동선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암살 무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의 이 대통령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숙소와 집무실이 같은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청와대처럼.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처럼 음모론이 많이 등장한 것도 없을 겁니다.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일주 후인 29일에 대통령 직속의 진상조사단을 만듭니다. 이 조사단에는 대법원장인 R. 워렌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64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워렌 리포트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오스왈드가 단독 범행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잭 루비, 오스왈드를 쏜 잭 루비 역시 케네디 신봉자였고 뒤에 배경이 없는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오스왈드가 있던 곳에서 쏜 총알이 케네디를 맞출 수 없는 각도였다는 등등 수많은 의혹과 주장이 난무했지만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이 워렌 리포트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60년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케네디가와 관계되는 기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이 케네디 집안은 너무나 사고가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또 그 케네디 형제 중에서 제일 큰 형은 2차 세계대전 때 죽고 그 다음에 케네디는 암살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대통령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비서와 함께 타고 차를 몰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비서는 죽고 자기는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만 대통령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의원으로 남아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60년 전의 케네디 암살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